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별내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저희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별내점이 보이죠. 저 영상에서도 한두 번 나왔던 매장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 직영점 중에서, 저희 매장들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탑 매장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별내는 사실 신도시로 약간 조성이 됐습니다. 별내는 신도시로 조성이 됐고, 그래서 옆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거단지가 저쪽에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보면 상업단지, 그리고 배후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입지면에서 보면 이렇게 사거리에 면 두 개를 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밀락점 이후부터는 이제 간판 자체도 저렇게 딱 만들었어요. 규격화해 가지고 골프 아카데미 프리미엄 골프 레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 봤어요. 왜냐면 간판에 대한 어떤 유입률도 저희가 전체 유입률의 한 2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카데미 매장 중에 넘버원 매장 별내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별내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느낌이 그 밀락과 약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약간 인테리어 컨셉이 거기서 딱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루틴화된 매장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도 이제 우레탄으로 요색깔로 이렇게 깔아놓고, 레터링도 이렇게 해놓고, 위에 보면은 이제 나무 마감들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바닥 마감들도 조금 나무로 좀 더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매장은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전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전체가 다 프라이빗 레슨. 내가 앞에 서면, 여기 서면 레슨을 하면 앞뒤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리고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을 때도 좀 안정감 있게, 이게 상대방 치는 것들이 안 보이니까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레슨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넓어요. 이 공간 자체가 타석에서 이쪽까지 공간이 상당히 넓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큰 백이 들어가게끔 조금 라카룸도 크게, 일반적인 라카보다는 크게 지금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제 이쪽 이게 이제 휴게 공간이죠. 그래서 휴게 공간을 구성을 해놨고, 뭐 저쪽에 보시면 이제 안마의자도 저희가 바깥에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놨고, 이게 사실 좀 비는 공간이었어요. 그 버리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퍼팅 연습할 수 있는, 이제 여기 별내점 같은 경우 사실 대기 인원도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이 사실은 좀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참 이게 햇볕 들어올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가 참 멋있어요. 멋있고 조금 편안한 그런 공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상 3층, 네, 지상이기 때문에 그 채광이 가능하고 환기도 시킬 수 있고, 뭐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 무엇보다 여기에 인원은, 레슨 인원이 지금 200명이 넘어요. 그래서 프로는 3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매장 중에서 사실 가장 매출이 높고, 운영이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저기 헤드 프로님 한번 모시고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 이준서 프로죠? 네네. 여기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는 이유는 일단 위치적인 조건하고 뭐 일단 시설적인 면에서 근방 연습장에 비해서 일단 우월하고요. 또 남녀 프로님이 이제 같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회원님들의 성격에 맞게끔 다 맞춰서 레슨 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골프 연습장의 제일 전략은 입소문이에요. 입소문이 좋게 나야지 이제 친구도 데려오고 가족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거고, 회원 수가 지금 200분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네, 뭐 더 소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거의 한계 온 건가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님이 이제 총 원래 일하실 땐 두 분에서 이제 세 분으로 충원이 되고 이제 회원님들 오신 시간대를 일단 분산해서 이제 레슨을 저희 예약제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비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금 저희 타석이 이제 레슨 타석 5개, 연습 타석 4개 이렇게 총 9개인데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거의 풀인 상태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약이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네,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연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시설이나 입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프로분의 어떤 역량이에요.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분 기본 네. 네, 기본 레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람이 프라임 시간대에 몰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분산되게 네, 분산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넘쳐가지고 지금 다시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매장 중에 하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매장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우리 프로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레슨 받으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잘해주신다. 레슨의 질도 좋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별내점에 와서 한번 찍어봤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매장이 지금 90평이고 보증금이 5천에 월세가 모르죠. 월세는 아마 450. 예, 그 정도 나가고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하는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워낙 지금 매출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익률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장사가 잘 된다는 영업이 잘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테리어와 또 우리 프로님과 한번 얘기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본 지금 저희의 어떤 1등 지점인 별내점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